7, 80년대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의 꿈은 대통령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90년대 들어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인기였고, 5년 전인 2013년 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위가 공무원, 2위가 연예인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이처럼 사회가 변함에 따라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의 목표와 삶의 방식도 다양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요즘처럼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하며 새로운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요동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요. 곧 다가올 미래를 한 발 앞서 예측하고 사회의 흐름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산뉴스 8월의 시리즈 황준원의 미래 트렌드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미래캐스터라는 직업 생소하시죠? 이건 제가 창직한 직업이고요. 제 일이 미래 소식을 일기예보의 기상캐스터처럼 쉽게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업을 창직하고 저는 미래채널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미래 소식들,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요. 강연이라든지 뭐 방송 출연이라든지 책도 쓰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쉽고 체감되게 미래 소식을 알려드리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소식들을 준비해 왔고요. 강연은 딱딱하지 않게 그래서 미래 트렌드 레시피라고 제가 조금 세부적인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왜 레시피라는 이름을 정했냐면요. 미래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영향을 미칠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뭐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미래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베이스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미래 재료를 섞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레시피, 맛있는 미래를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트렌드를 따라가라고 보여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재료로 이용해서 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고요. 자, 첫 번째 재료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재료는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는데 상당히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자, 먼저 살펴볼 재료는 바로 인구 구조예요. 그 중에서도 고령화 아니면 인구 감소 그런 얘기를 드리게 될 텐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고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알고 보면은 사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곳곳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숫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어디죠? 일본. 정답은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자, 속도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14년 정도가 걸렸대요.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자, 우리가 초고령 국가라고 부르는 일본은 얼마나 걸렸냐면은 한 24년이 걸렸대요.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한국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17년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선진국 쪽에서는 고령화가 다 일반적인 일들이고 그 나라에서도 이미 복지병이라고 해가지고 복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자, 오랜만에 인구 피라미드 보실게요. 전에 통계청 자료인데 지금 90년대 지나가고 2000년대 지나가고 2020년, 30년, 40년 쭉 올라와서 지금 60년입니다. 자, 2060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40년 후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운 좋으면 살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냐면은 가장 두터운 층 있잖아요. 저기가 베이비 부모고 살짝 그 아래에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40년 후면 한 여러분들이 60세 조금 넘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때 경제력이 막 활발해질까요? 이제 슬슬 줄어들 시기일까요? 줄어들 시기예요. 자, 줄어들 시기 아래 밑둥을 보세요. 저 빈약한 아이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게 잘 될까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과연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가 정말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노년 부양비는 뭐냐면 생산가능 인구 100명, 그러니까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생산가능 인구예요. 15세에서 64세 일하는 경제활동, 그 사람 100명이 노인 몇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에 대한 그래프인데, 자, 2017년을 보면 19명, 거의 20명이잖아요. 한마디로 일하는 사람 5명이 노인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수준이에요, 지금은. 자, 그런데 한 40년쯤 보세요. 50명을 넘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요. 자, 저것도 심각한데 2060년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계실 거잖아요, 저때. 근데 80%를 넘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좋겠죠. 가능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민을 가든지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노인이십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위기이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출산 고령화는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빠지실 겁니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격언인데요. 바람이 불면 어떤 이는 담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만든다. 자, 고령화니까 난 망했어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방어적으로 살 수는 없고 그때 이제 그걸 바람으로 이용해서 풍차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일이겠죠. 자, 이걸 고령화를 아는 사람들이 대비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고령화 하면은 뜨는 산업들 뭐 당연히 떠오르실 거예요. 실버 산업들이. 자, 이 중에서 보세요. 요실금 팬티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확실히 잘 될 것 같은데 아주 신약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상. 자, 그리고 노인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역시나 여행이잖아요.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노인들을 위한 투어라든지, 또 은퇴 연령이 길어졌어요.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노인들 재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 유학. 자, 일본에서는 그래가지고 노인 유학 시설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재미난 사례 또 보여드리자면요. 일본은 이미 초고령 국가. 노인들의 퍼센테이지가 2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실버 산업들이 있거든요. 자, 저거는 뭐냐면 뷰티 테라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예쁘게 마사지 해드리고 화장해드리면서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심리치료예요. 한국에서도 뭐 동화책 읽어주기, 이야기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건 화장을 통해서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실버 택시가 있어요. 일본에는 뭘까요? 실버 택시 하면은 노인이 운전하는 걸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무릎 아프시고 그러면은 어디 외출하기 힘들잖아요. 짐 같은 거 들기도 힘들고. 그랬을 때 택시기사가 운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축도 해드리고 마트 장 보면 짐도 들어드리고 그런 일이에요. 택시요금이 조금 더 비싸겠죠. 근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의 조금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적어가지고 잘 실버 택시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이용할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여러 가지를 도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건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돈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때 오는 그 보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보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렇게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의료 수준이 좋아져가지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자꾸 고쳐주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저출산이잖아요.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 35만 7,700명, 요게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 많이 낳은 거야 안 낳은 거야 사실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1970년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100만 명.
근데 2000년대 지나가면서 50만 명으로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이제는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올해는 거의 32만 명도 보고 있더라고요. 예상보다 자꾸 줄어들어요. 경제도 어렵고 청년 실업률 그런 것도 높아지니까요. 자, 여기에 따라서 그럼 또 우리 생활 곳곳에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 생활 다 영향을 줄 거예요. 일단 유아 산업들 있잖아요. 잘 될까요? 앞으로 너무 힘들 것 같죠.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돈은 늘어날 거예요. 대신에 전체적인 시장의 사이즈는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아용품 산업 아니면 유아 대상 산업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해외로 나가셔야지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52만 명과 56만 명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52만 명은 2020년도 고교 졸업자의 예상 숫자예요. 뭐 중간에 자퇴하는 애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56만 명은 뭐냐면은 2017년도 대학교 입학 정원이에요. 벌써 대학교 입학 정원이 4만 명이 남아도네요. 근데 작년 출생아 수는 몇 명이라고요? 거의 6만 명이었어요. 그럼 대학교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교수님들 일자리도 위험하거니와 조금 입학생을 못 끌어오는 대학교들은 당연히 통폐합이 되는 거고요. 정말 피말리는 싸움이 되겠죠,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선생님이 지금 되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되기는 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꾸 뽑을 숫자는 줄여갈 것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부분도 있어요.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159개. 자, 이건 뭐냐면 현재 지금 일본에서 일자리 청년 100명당 일자리 개수예요. 일자리가 청년들보다 많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일자리 지금 넘쳐난다고. 자, 왜냐하면 일본은 벌써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한 15년, 20년 항상 빠르잖아요. 참 고마운 게, 그래서 그 나라의 현상을 보면서 우린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면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젊은 층들이 귀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계세요.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간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정말 역사적인 증인들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데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애들이 줄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컸을 때 일자리를 구하기가 좀 쉬울 가능성이 있죠. 자, 근데 일본 상황을 보니까요. 그 나라도 모든 자리에 이렇게 취직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일자리가 많으면 여러분들 고르잖아요, 당연히. 건설이나 그런 힘든 쪽은 안 가고 IT나 그런 쪽으로 보통 몰린다고 해요. 자, 근데 또 다른 현상. 젊은 층들이 부족해져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편의점을 못 돌린답니다. 그래서 무인 편의점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저거는 파나소닉과 일본의 편의점 로손이라는 곳이 협업을 하는 거고요. 저 장바구니에 포인트가 있어요. 물건을 두게 되면 넣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담겨있는지 RFID 태그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제 저거를 테이블에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까지 자동으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배스킷 그 장바구니 아래가 열려가지고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봉투로 이렇게 자꾸 나갈 수 있게. 자,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국도 당연히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있기 때문에 뭐 로봇이 일자리 뺏어간다?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떻게든 로봇을 이용하고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일자리 줄어드는 그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면은 경제가 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고령화 저출산 얘기 오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실감이 안 나시죠, 별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늘 보고 있어요. 자, 1.05명, 이게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거든요.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숫자. 자, 그러면은 남자, 여자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을 낳네요. 그럼 인구가 자꾸 절반, 절반, 절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당연히 감소하는 건데 대한민국 언제부터 감소될까요? 아직은 감소 안 되고 있어요. 아직은.
이게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2035년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수치는 2022년이에요. 물론 정해진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돌아가시는 사람들 숫자, 태어나는 사람들 숫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점점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2022년, 2023년쯤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곧 4, 5년 뒤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처음 또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적 증인. 자, 이거보다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경제 활동하는 저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언제부터 줄어드느냐.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언제일까요? 자, 요거는 참고로 작년 8월부터예요. 드디어 일하는 사람의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줄고 그러면은 세수도 줄어들겠네요. 세금 내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에게는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재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조용한 재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서서히 우리를 이렇게 목 조르는 그런 거 있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늙었을 때 목 졸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이걸 더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젊은 사람들이 줄어요. 그럼 내가 늙었을 때 복지비용 누가 내지? 이거부터 나한테 체감이 오는 거고요. 또 몸이 아플 때 누가 치료해 줄까요? 젊은 의사, 간호사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또 위급 상황에 누가 도와줄까?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경찰 신고하잖아요. 지방 같은 데는 일주일 뒤에 온대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별의별 정말 우리 생활에 걸림돌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물론 인구 감소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에 너무 많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감소가 되는 거는 기쁜 일이기도 한데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도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뭐 면접장에서도 이런 수치라든지 고령화 상황 같은 것들을 함께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취업할 때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뭐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니즈가 있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당백 해야 되니까 옛날처럼 뭐 14시간이라고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가지고 생산성도 높이시고 일하는 시간도 줄여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제발 함께 일해야 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이제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2부에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학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준비하고 똑같은 거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다 그 경쟁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고령 시대에도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경쟁만 해서는 내 인생도 암울하지만 국가도 암울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인구 감소의 시대. 그러면 우리 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값 너무 비싸요. 이 집값 앞으로도 오를까요? 상식적으로는 일단 인구가 줄어드니까 안 오르겠죠. 근데 집값은 근데 상식적으로 안 가가지고. 자, 일단 대한민국의 빈집 수준이 벌써 지금도 이렇고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해요. 빈집이 늘어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 현상이 정말 심해요. 그래서 도쿄에서 1시간 거리만 떨어진 곳이 90년대만 해도 집값이 얼마였냐면은 2억 8천 정도가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집 살려면은 1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집값이 똥값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부동산은 무조건 가지고 있으니까 오르니까 가지고 있어라. 우리도 그런 사고방식인데 아니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도쿄 지역에서 몰리면서 이제 그런 대도시나 조금 집값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 국토적으로 볼까요? 저게 파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고요. 노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하는 곳이에요. 2015년 지금쯤을 보시게 되면 이거 통계청 자료예요.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꽤 많네요. 근데 2030년 되면 아래 지역이 이제 감소되기 시작하고 2045년이면은 세종시 빼곤 다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쪽부터 시작하고 자꾸 빈집이 늘어날 가능성,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재미난 사례는 서울을 보세요. 2015년부터 벌써 감소해요. 서울은 참고로 지난 6년 동안 쭉 감소가 되어 왔습니다. 인구 감소. 집값도 비싸고 뭐 주변에 도시도 생기니까요. 그러면은 서울의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자, 안 줄어드는 이유는 일단 투기성 목적이 크겠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자, 과거에는 4인 가구 같은 게 많았잖아요. 네 사람이 한 집에 살았는데 이제 1, 2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이게 그 한두 집 다 늘어나는 거예요. 필요한 집들이. 그러다 보니까 집의 수요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집값도 앞으로는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상식적으로는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쪽에 살게 된다면 일단 집 때문에 돈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인 가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인 가구도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요.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비율 보세요. 이거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다 연도도 조금씩 다른데 대략적으로 1인 가구가 넘쳐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진국 쪽에. 스웨덴 보세요. 굉장하죠. 수도 스톡홀름은 거의 60%인가 70%인가 그렇더라고요. 자,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몇 퍼센트였냐면 이게 27.9%래요. 그러면은 네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라는 얘기네요. 네 집 중 한 집. 자, 그럼 퀴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는 뭘까요? 자, 봅시다. 쭉쭉 보시면은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이미.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1인 가구의 공화국이 된 거고요. 자,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2045년이면은 36%. 일본 같은 경우는 이쯤 되면 50%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혼자 밥 못 먹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창피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도시락 까먹고 먹는 사람들. 불과 그게 한 10년 전 그래요. 근데 지금은 혼자 먹는 게 너무나 익숙해진 세상이 됐습니다. 급격하게 이것도 빨라져요. 한국은 왜 이렇게 빨라요, 뭐든지. 자, 그래서 1인 가구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건 창업을 하건 1인 가구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1인 가구는 이제 혼자 떨어져 나와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 이제 수명 길어지면서 이혼하거나 사별하신 노인분들, 아니면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한 사람들, 이런 때문에 늘어나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년, 20년 후에는 혼자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시다. 의식 수준 자체가 바뀌잖아요. 청소년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할 거냐?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51.4%.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30%, 40% 이렇게. 자, 왜냐면 자유로운 생활과 혼자만의 여가 시간 좋잖아요. 우리 혼자 살아도 좋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야, 사람이 너 자폐증이 어떻게 혼자 살아 이렇게 가면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변화에 적응을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으로도 혼자 살겠다. KB금융연구소에서 조사해봤더니 50%라고 해요. 절반 정도는 혼자 살아보니까 좋던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편의점 산업들 성장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제 마트 같은 거 자꾸 문 닫고 있어요.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수치적으로는 자꾸 문 닫고 있고, 저거는 1인 고깃집이에요. 이쪽에 있는 거는. 근데 모니터가 한 대씩 있죠. 심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대신에 가상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또 제가 3부에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냉장고 대신에 조금 예쁘지만 비싼 스매그 냉장고 같은 거 많이 사시고요. 고양이는 왜 그려놨을까요? 왜 넣었을까요, 제가? 그렇죠. 개보다는 아무래도 혼자 살 때는 길이가 편한 고양이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거. 저희 할머니 때만 해도 고양이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요물이라 그랬던가, 영물이라 그랬던가. 저 기분 나쁘다고. 자, 근데 경제 상황이 바뀌고 가구의 구조가 바뀌니까 애완동물 선호도도 바뀌어요. 재밌죠. 모든 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로움과 건강에 대한 것들은 역시나 문제가 될 텐데요. 2013년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고독사가 2,343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혼자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 있다는 거.
무섭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 우리의 다 일거리들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 건강 관련된 직업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직업들도 필요한데, 저건 일본의 사례예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무슨 직업일까요? 옆에서 잠자주는 직업이에요. 근데 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800에는 서비스 요금이 추가되면 해줍니다. 물론 건전한 업소예요. 도심에 있는 저런 산업들이 있다는 건데, 물론 일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외로움을 해소시켜줄 산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만약에 그러면 기술을 활용하면 어떠냐? 뭐 AI 스피커도 있지만, 걔는 이제 똥도 싸고 이제 혼자 기르기 힘드니까 로봇 강아지 기르면 어때요? 외로움을 해소해 줄까요? 그쵸. 저도 한 마리 있는데 꺼놔요. 시끄럽거든요. 그냥 한 5분 주기로 깡깡거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뭐야? 그리고 발로 차다 이렇게 꺼놓거든요. 자, 근데 일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건 뭘까요? 로봇 강아지 장례식이에요. 이게 서비스가 지금 사업이 안 좋아지면서 서비스 센터가 철수하면서 못 고치니까 합동 장례식을 한 5차례 열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야? 저런 강아지한테도 정을 줄 수 있네? 라는 걸 살짝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이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이 강아지들의 인공지능까지 붙어가지고 사람을 알아보고 더 귀여워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거 한번 봅시다. 저게 2018년형 로봇 강아지요. 드디어 인공지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에 달린 카메라로, 코에 달렸던가? 자, 주인 얼굴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주인의 감정에 따라서 반응을 다르게 해요. 눈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귀엽지 않으세요? 저 정도면? 자, 저 정도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저게 가격이 한 200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또 더 제가 안 산 이유는 뭐냐면은 되게 서글프게 한 달 통신료가 3만 원씩 나가요. 인공지능이니까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기술을 이용해서 외로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산업들은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인구 감소, 1인 가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취업, 창업 같은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우리가 너무 방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회로 볼 수 있는 긍정성을 잃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퍼질 겁니다. 자, 그래서 1부의 재료는 인구 구조였고요. 2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하고 일을 적게 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